떡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간행됐고요.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떡 화채, 원소병, 여름철 되어 있고요. 5인분 기준 원문입니다. 재료 5인분,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5인분 기준 1번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가루를 곱게 해서 익반죽을 해놓는다. 2. 귤병, 청매, 대추를 곱게 다져서 계피가루와 꿀을 섞어놓는다. 3. 반죽을 내서 작은 은행알 만큼씩 떼어서 만들어 놓은 소를 넣고 잣을 두 개씩 넣은 후에 둥글려 녹말을 묻힌다. 4. 끓는 설탕물에 삶아 익어서 물 위에 동동 뜨면 건져 냉수에 한번 헹구어 건져서 차게 식힌다. 5. 화채 그릇에 알맞게 담고 국물이나 오미자 국물이나 딸기즙으로 만든 화채물을 붓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